손해보험 업계가 자동차 보험 할인 특약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마케팅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안전운전 할인 특약 가입 대상을 티맵 사용 운전자로 늘리고 업무용과 영업용 차량까지도 할인 특약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화재 역시 1인 또는 부부 한정자에게만 적용하던 할인 특약을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는 그간 자동차 보험 마케팅에 소극적인 편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할인 특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방향으로 선회한 모양새입니다. 캐롯손보나 롯데손보 등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소보험사들도 대폭 보험료 할인을 내세워 열띤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보업계가 차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험 상품 중 가장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자동차 보험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취급되면 점유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시장에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 손보사들이 발빠르게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허진입니다.